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다른 말씀이지만 또 오늘 말씀은 분별할 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으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을 핵심을 많이 다뤘는데, 자, 우리 3장 봅니다. 3장 24절 봅니다. 시작.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로마서 3장에 의가 나옵니다.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4장에서는 의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자, 4장 1절 봅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이슬이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의가 4장에서 이걸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행위로서 어렵다 하시는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는데 여기서는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로마서, 갈라디아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2절 봅니다.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앞에 보십니다. 두 개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절대 율법의 행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듣고 믿음으로 옵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자, 다시 봅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그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으냐 듣고 믿음에 있으냐.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 다뤘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았지만, 창세기 15장이나 16장에서는 이스마엘 놓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뭐라 표현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를 설명했는데 그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그렇게 이삭을 낳는 거라.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는 있었지만 이 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낳을 때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창세기 2장에서 안 놓지, 거기서는 21장에서는 이삭을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는 이스마엘 놓고 하나는 이삭을 놓는 거라. 이스마엘이 뭘 뜻하고 이삭이 뭘 뜻하는 말씀을 다루지.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육체 힘으로 하는 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손이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한번 봅니다. 3장 16절 보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세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더라.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 겪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체를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아브라함을 다뤘는데 이 아브라함 얘가 전부 신약에 예수님이 하실 모든 것을 전부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라. 나중에 찾겠지만 이삭을 통해서 나온 씨라야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씨가 된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직 이 자손이 예수님이라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난 씨라야 약속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씨앗을 퍼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어떠시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길었던 모든 행적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거라. 절대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종 하갈에 낳는 거라.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뭘 의미하고 이삭이 뭘 의미하고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신앙이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 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 모든 신앙이 평생에 이스마엘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다 정확히 아셔야 자 이것이 풀리는데 오늘은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가 뭔가 정확히 깨달아야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복잡한 까다롭지 않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일단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행위는 안 됩니다. 자, 다시 3장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았듯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가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다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의로 인정받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로마서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정확히 아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그러면 보십니다. 이 복음이 이방에 전해질 때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이셨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믿음의 의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 이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걸 따라가게 했다는 거라. 어떠시대요? 자,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함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이 복을 그다음 누린다 하시거든요. 그 다음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절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로침을 드러낸 증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행위로 지키고자 하면 이게 전부 다 잘못됐다 합니다.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절이 있다는 거라.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행위로 지키겠다고 하면 이런 반드시 저주입니다. 저주. 아시겠습니까? 왜요? 율법은 우리 행위로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절 봅니다.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되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라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 자 보십니다.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는 거라. 왜요? 성령께서 와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씌우셔 십자가에 쓰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지게 한다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만이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육체 능력으로 하겠다면 이거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므로 왜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지, 왜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냐 아시겠습니까? 듣고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넘어갑니다. 자, 15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여러분, 저도 이거 오늘 설교를 위해서 며칠 계속 묵상했습니다. 며칠 계속.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전할 것인가. 며칠 계속 묵상해갖고 전하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15장.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상급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2절. 아브라함이 가르대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 뭐가 좀 뺐다갑니다.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두려워 말라. 왜요? 지금 4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318명 가지고 대파해서 이겨나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4개국 연합군대가 적어도 몇천 명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318명 가지고 4개국을 완전히 격파하고 돌아왔는데,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야, 내가 이래야 되겠나? 그대 또 공격해야 못하겠노? 그런 두려움이 있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뭘, 내 믿음으로 무엇을 잃어버릴 때 할지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뭐 주려고 그럽니까? 이제 좀 뺐다가지. 왜 지금 75세 때에 자식 주겠다고 약속받고 10년 지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뺐다갑니다. 보십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이게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방편이 그 상급이니 그래 계사도 뭐 자식 없는데 뭐 의미 있습니까? 뭐 가야 되지. 하나님 지금 반항하고 있어. 자, 보십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이 종이거든요. 아마 종 가운데 아마 집사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약속의 땅에 내려놓은 그 여정 가운데 아마 이 다메섹에도 들렸던 모양입니다.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몸종인데
이 몸종일 내 후사를 만들어가지고 일하겠다 이 말인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 땅 네게 주고 바다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라.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따가 다시 합니다. 75세 때에 하나님 명령 듣고 왔는데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75살 때 또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모르게 이때가 10년 지난 뒤라 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라. 아브라함이 지금 좀 뺐다갑니다. 뺐다간데 하나님 말씀이 잡았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원망 있는 거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될 건데 안 주시니까 내가 요라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자, 몸에서 날 자가 뭡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하는 뜻이 뭡니까? 사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라. 왜요? 이삭을 낳아야 하나님의 씨가 보존되는데, 이삭 외에는 어떻게 낳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씨가 안 됩니다. 약속의 자손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이삭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예수님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씨가 나오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기다려도 자식 없으니까 지금 다고 죽이고 엘리에셀로 내 후자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렸는데 그 다음 보십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헬라기지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어떤 분은 또 한 개 타고 진다고 별 하나 네 하나 별 둘 네 둘 별 셋 뭐 그랬대요. 그래 별이 하는데 이거는 막 수도 끝도 없거든. 그게 하늘의 미하실 맞지. 이 무별보다 이 별 같은 자손을 네게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는 거라. 그래 그 다음 봅니다. 자 하늘이 우러러 무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지금 아브라함이 10년 지나서 지금 뭐 은근히 좀 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나 자야 된다. 그리고 하늘이 별을 보시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보십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이 믿음을 정확히 하십니다. 믿음으로 어렵단 말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지금 10년 지나도 자식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진짜 믿었대요. 믿었는데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었다고 해. 지금은 자식 하나 없고 나이가 85세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별보다 많은 자손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속으로 생각했겠지. 아마 모르긴 해도 이야 또 첩도 많이 줄 모양이네. 뭐 사람뿐 아니라 첩도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막 그냥 지금 못 나도 앞으로 막 빵빵빵 터지게 나을 모에 아마 그리 생각 안 했겠습니까? 딱 이삭 한 명 줄지는 생각 안 했거든. 물론 얘는 나중에 또 살아 죽고 또 장가갑니다. 그래 자식 낳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자손은 이삭이거든요. 근데 별보다 많이 주겠다니까 속으로 모르게 해도 야 하나님 여자 대빵에 주신 모양이나 아마 그래 생각 안 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했대요. 그러면 자 보십니다. 지금 로마서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의 이 믿음, 이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의는 두 번째고 첫 의는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 거라. 뺐다 했는데 하나님이 빚을 주니까 그대로 믿어 그대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떨지라도 그거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
아시십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이 또 그럼 뭐 내가 웃자면 알겠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자 15장 6절에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자 16장 보십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늘 무별보다 많은 자손 주겠다 하실 때에 여자를 많이 줄 모양이라 아마 그것도 혹시만 품겠다. 그러니까 하갈 몸도 여자를 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방금 안 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뭐 물론 제 생각이다 제 생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한마디를 얻은 뭐 거절 안 하는 거라. 그리고 바로 하는데 그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랬죠. 하모는 뜻이 뭡니까? 사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니까 하는 약속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내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니까 그런 말이니까 네 몸에서 날짜라는 거라. 그러면 사라나 하갈이나 아브라함 별로 관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 몸에서 아들만 놓으면 되니까 아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집안에 많은 사건이 생기지. 그러니까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보고 그래 또 열받아 쫓아내라 아니면 내가 이혼하겠다. 그리고 막 하갈이 쫓겨났다가 또 광야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86세 때 아들 낳았거든요. 그래갖고 자, 86세 때 아들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거든. 그런데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13년 동안 가치를 차출을 감춥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7장 자, 15장 아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보십니다. 어렵다고 인정받은 제가 85세라 보고 그리고 하는 게 어려 인정받고 난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애 놓고 1년 전에 지난해 나왔으니까 86세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큰 책망이라고 했지. 완전히 행하는 거라. 나는 네게 부족함이 없는 완벽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너는 왜 그랬노? 네 행위 똑바로 해래. 그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또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닌 거라.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다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뭐 시간 때문에 중요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자, 왜 할례 받는 거 알지?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그 인간의 육체적인 모든 행동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겠다는 그 할례가 신나게 보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15절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라 통해서 네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 또 아브라함이 또 뺐다 한 거라. 그 다음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 말씀 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백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자, 하나님이 사라 통해서 자식을 주고 열왕이 나오겠다니까 아브라함을 합니까? 나는 백세고 마누라 90세인데 뭐 안 하겠노? 고래 생각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 뭡니까? 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는 원합니다. 못 믿는 거라. 못 믿습니다, 이때도. 이때도, 아니, 하나님은 지금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지금 이제 나타나가지고, 약속 이루는 마지막 때에 지금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웃기지 마소. 내가 백살인데 우지 않았겠노? 그리고, 하나님 막 괜찮고, 우리가 이스마엘만 잘 키우겠습니다. 그럽니다. 못 믿는 거라, 지금. 전혀 못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이 그랬는 거라. 맞습니다. 이때 믿음은,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노는 믿음을 받은 이 언어냐? 저, 우리끼리 말합니다. 나이롱뽕 믿음인 거라. 믿긴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완벽한 믿음은 못 가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 의를 보니까 이 의는 쉽게 말하면 성로로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 육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거라. 그게 이스마엘의 결과지요. 그게 구별이 안 되고 자기 힘쓰고 예수고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없습니다. 육과 혈 갖고는 절대 안 된다 하시거든요. 육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뭐 안 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을 가지고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된다는 거 안 된대. 로마도 8장에서. 그런데 이때 의는 구분이 안 되니까 자기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겠다고 굉장히 예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이때도 뭐라고 해? 하나님,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학을 통해서 이제 모세만 낳았는데.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기 하나님의 씨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 뭐라고 해? 자, 사라 통해서 아들 낳아 많은 민족이 이루고 열왕이 낳을 거라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안 믿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 의미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자, 그러니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이다. 경상도 말로 아이다. 네 아내가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자 사라 통해서 이삭이 낳아야 되는 거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씨앗이 될 수 있다 하거든요. 다른 존재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로도 안 되고 또 사라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가 가서 난 아들 갖고도 안 되는 거라. 핵심은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럼 이삭은 뭡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을 통해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십니다. 17장에도 아브라함이 잘 못 믿습니다, 지금. 잘 못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4장, 1, 2,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 어느 정도겠다는데 그 의의 정체가 보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의의 정체가 이런 거라. 어렵다고 인정받았는데 그것도 10년 지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구별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루어가시고, 은혜로 이루어가는데, 자기 힘으로 해고자 하는 그런,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했거든요. 근데,
17장 지나고 자 18장에 사건이 생기고 19장에 사건이 생기고 20장에 사건이 생기고 21장에 봅니다.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누가 했다고 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는 거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을 통해서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가 이루고 가고 이루셨는 거라. 그거 안 된다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동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하기 원했지. 그런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실 때 누가 했다고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절대 자기가 했다고 말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고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리고 그 이름을 받은 대로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장을 보십니다. 18장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을 발견하고 가가지고 상을 차립니다. 그때 보십니다. 구절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나 지금 보니까 1년 지난 뒤지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중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는 어떻게 아들이 나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사건을 겪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해를 이 의가 뭔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의의 아브라함 상태가 어떤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7장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는데 사라는 못 믿는 거라.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넘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을 이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89세고 지금 경수 끊어졌는데 내가 어째 낳겠노 그랬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찌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겠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상태가 로마서 4장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 자, 4장 17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자 보십니다. 지금 15장 6절 때에 어렵다 인정하신 믿음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17장 18장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 주는가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으니 부르시는 이 신이라. 자, 보십니다. 이때에 자, 지금 이때에 천신만고 끝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시는 거라.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이걸 믿었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보고 어렵다고 인정했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지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 아브라함은 99세, 사라 89세 경수 끊어졌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절대 불가능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자, 그럼 봅니다.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뭐 합니다. 그분이 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라.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다고 해요? 황야 안 보는 거라. 자기 나이 99살, 사라의 나이 89살, 경수 끊어진 것을 보고도 그걸 안 믿는 거라.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지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라고. 지가 하면 되지.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필요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믿음은 나는 못해도 그분이 하시니까 믿는 거거든. 믿음의 결과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놓으면 안 되는 거라. 아브라함 안 될 때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년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14년입니다. 여정 거쳐가지고 아브라함이 뭡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99살이고 사라가 89살인데 그걸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 거라. 이런 바랄 수 있을 때 하는 거라. 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을 때에 되는 게 바랄 수 없을 때에. 자, 다시 봅니다.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몸 죽었습니다. 근데 사라 통해서 이삭 놓은대요. 그러니까 여러 과정 거치고 나니까 14년 정도 거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딱 갖게 되는 거라. 어떤 믿음?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이랬다가 예수 믿지 믿습니다. 믿는데 그 속에 참 믿음은 별로 없는 거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 딱 가지지. 어떤 믿음?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라. 다시 봅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바랄 수 있을 때에 하지. 그럼 하나님이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딱 팔짱끼고 계십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지. 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할례를 왜 받는다고 해?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좀 하는 게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 믿고 갑니다. 그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지. 그 안 된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을. 그 믿음이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바둥바둥 그러지. 남이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그 전부 다 꼽힙니다. 꼽혀. 왜요? 기가 찹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걸 내가 하겠다 하면 절대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을 해. 지가 하면
지 자랑이 되고 지 의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절대가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4장 2절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니와 하늘 앞에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 하늘 기뻐하지 않거든. 1절 봅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을 행할 때 도대체 뭘 얻었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갈을 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정확히 하면 약속의 아들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 모르니까 그것도 맞다고 가다가 나중에 다 깨지지. 그리고 이스마엘이 많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보지 않고 이삭만 보는 거라. 그런데 이삭 보는 거 어쩌니까? 사라가 경수 끊어지고 완전 할매 돼 있는데. 그래도 이삭의 배를 보고, 사라의 배를 보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봅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지. 그런데 옛날에 좀 잘 될 것 때는 억수로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막 절대 안 되게 되는 거라. 절대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죽었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게 어렵다고. 자, 대봅니다. 자, 몸의 죽음, 태의 죽음 같은 걸 보고도 의심치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안 낳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전부 다 죽은 것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라.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지금 애 안 낳았습니다. 이삭 안 낳았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라. 왜요?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확신. 22절 시작. 다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의가 15장 6절에 의가 있는데, 이는 뭐, 로마도 4장 3절에 어렵다고 인정해 놨는 거라. 그리고, 로마, 창세기 17장, 18장에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가졌다고 해. 그것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했는 거라. 자, 이 두 가지 의가, 이 두 가지 믿음의 의가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도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라. 무엇인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믿음도 어렵다 인정받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의심치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했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이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해서 이게 점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니까 결국은 믿음을 갖게 만들고 태 죽음 같은 걸 보고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능히 확신했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로마서 3장에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푸는 4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라. 여러분, 이 의의가 있고 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거든요. 그럼 이 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로. 지금 이루지 않아도 능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죄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죄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 의도 생각 안 합니다. 이 의만 가지면 전부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때도 구별을 못 하는 거라. 단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 속에는 전혀 깊이가 없는 거라. 이 의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지금 다 가르쳐 나왔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3장에서 말하는 의는 이 의뿐 아니라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로 그 믿는 그 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갑니다. 자, 이거 지납니다. 이 의, 그 다음 이 의 두 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로마서 6장 가봅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자, 침례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버리면 죄의 몸에게 본드 흡입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켜 놓으면 몸이 죄를 못 짓는 거라. 자, 그럼 또 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여기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의가 있고, 로마서 7장에서, 6장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자, 죽은 자가 뭐랍니까? 죄에서 실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 의를 이뤘다고 말씀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이 의는, 이 의는 약하지만 믿는 것이고, 이 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아직 실행하는 건 없는 거라. 그것도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했대요. 그런데 로마서 3장 지나 6장에서 말씀한 의는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죄 몸을 죽여서 죄종이 되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결과고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라. 이거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의는 뭐, 이 의는 뭐겠습니까?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자, 22장.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에 하시되 그가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 바쳐라. 자, 100살에 난 이삭을 바치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 두 믿음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바를 섬는 중에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자, 아까 율법의 행위는 예, 자기 육체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이삭은 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 읽어보고 은혜입니다. 절대 아브라함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지. 그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가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율법을 육체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예,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거라. 제가 예, 그, 한 5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마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미국의 그 애리조나 큰 사막을 다 지나왔대요. 그리고 또 3년 내지 5년의 과정을 거친다. 지금 4년째입니다. 내년이 5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이 어떤 연이라고 해요? D년. 내년이 D년입니다, D년. 하나님 역사를 이루갈, 그런 다른 말로 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예언들 이루가는데, 그걸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하겠다 설치문이에요. 전부 다 이슬만 났습니다, 이슬만.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은 죽어야 되는 거라. 육적 몸을 벗게 만드는 신약의 할례를 받아야 육적 몸이 죽어야 저를 통해서 성령께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전부 다 이스마엘이고 성령께도 하시면 그게 이삭인 거라. 그럼 이삭을 놓기 위해서는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예, 한번 해보겠다고 설치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그분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라.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라. 그분이 하시면 이삭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분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보다 사업하지. 내가 잘해보겠다고 예수문이야. 그 전부 다 이스마엘 온다니까. 잘 되든 잘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전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죽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육정 몸을 먹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은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면 이삭이 나아집니다. 이게 오묘한 거라. 내가 설치면 이스마엘이고 내가 죽으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이삭이 나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삭은 예, 절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으로 된 것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신 거라. 아브라함이 하는 건 뭡니까?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어떻게? 의심만 하고. 뭐 돈이 듭니까? 뭐 힘이 듭니까?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라.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삭을 내려요. 자, 보십니다. 여기 뭐 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눈에 여우도 안 아플 아들이거든.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 거라. 이거는 약속을 이루거나 통로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거꾸로 하지.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관심 당하는 거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하도록 문을 열었다. 그럼 그게 이삭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가는 이삭인데 때가 되면 이삭에만 관심을 쏟는 거라 하나님이 외롭다 하십니다. 그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외롭다 하시는 거라. 네 뭐 자꾸 이삭에만 마음 들어. 내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권입니다. 권은 여러분.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각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안 돼요. 야, 이 이삭 바쳐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겪은 과정으로 바를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삭이 다 홀딱 빠져버리는 거라. 하나님 바치래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합니까? 그냥 바치지. 이, 사라에게는, 여보, 내가 모리아산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올게. 자식 파신다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종들 데려갔다가 산 기슭에서 넌 기다리라. 내가 갔다 올게. 왜요? 가면 방해하는 거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음에 갈등 하나 있다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수로 주도 면밀하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라. 올라가다가 이삭이 뭐라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딨나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막 심령에 충격 많이 받았고 아마 속으로 눈물 많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진대 자식인데 어째 말을 합니까? 그래 아들아 하나님 예비해놨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자식을 실에 묶어버립니다. 묶는데 이삭이 하나도 반항을 안 하는 거라. 그래 묶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 그 어디 지체하겠습니까 지금 막 아브라함 뭐 결단하고 살 길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이삭이 반항할 수 있는 나임에 불구하고 반항치 않고 묶여가지고 딱 올라니까 아브라함이 칼 들고 자 내일 찍습니다 찍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지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 예표한다고요? 예수를 예표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전혀 반항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그대로 받을지 이삭이 그 하나님 예수님 모습을 보이거든요. 칼을 드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자 22장 11절 봅니다. 10절 볼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기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16절 봅니다. 두 번째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맹세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파괴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야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자. 자 보십니다. 지금 6장에서 죄도 죽은 자가 어렵다고 인정받지 이걸 뭐에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진짜 자식을 죽이는 거라. 안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행위를 전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고 네가 이같이 행해 줄 하나님이 인정하지. 다른 말로 여러분 로마서 6장 의는 창세기 22장에서 말을 해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액션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라. 아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 속으로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절대 온 적은 뭣도 뭐 내 나라 그립니까 죽이라 그립니까 아마 원망했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게 없는 거라.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한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믿었는 거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받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대요. 믿었어. 생각이 뭐라고 해?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사건은 15장을 지나 18장을 지나야 생기는 의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실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이미 18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의가 인정된 거라. 그 하나님 내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 그 천집사 없지? 하나님의 천집사에게 천집사 네 은행에 있는 모든 돈 다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했다 하십니다. 그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다는 거라. 전주 익산교 얘기할지. 그분 교회가 전주에 익산이 있는데 비가 막 샌대요. 비가 새가지고 사라 태풍 전에.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전 재산 논 한마지 기체도 팔아가지고 교회 지붕을 막 양철 지붕으로 깨끗이 덮었다. 양철이 얼마나 빈답니까? 머리에서 보니까 막 반짝반짝하거든. 막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라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국 전체에 숙대가 됐는데 그 동네는 별로 피해가 없었대요. 그 동네. 근데 교회 지붕만 날아가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대는데 막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서 또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지붕을 올려야 됩니다. 교회 지붕 좀 올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네 눈 팔아라. 다음에 기도 또 눈 팔아라요. 그래서 와이프 집사한테 가서 눈 팔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까 마귀 응답이요. 다시 한번 기도해보소. 그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눈 팔아래요.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 오른 눈 나는 왼 눈 그래 팝시다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하나님 내 오른 눈 마누라 왼 눈 팔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네 눈만 팔아라 그랬답니다. 그래 그분이 자기 눈 팔겠다고 그 읍내 병원에 그 접수했는데 보통 1년 넘어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눈 팔아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 가가지고 수술대 앞에서 마지막 좋아하는 찬송 그 성경 좀 보겠대요. 그래 허락하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래 막 울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울다가 의사가 보고 웃었거든. 그 당신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아 이제 대신 그냥 눈 팔. 그 의사 열받아가지고 네 말 안 하면 눈 못 판다. 그래 처음에 얘기하니까 막 그걸 또 그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울더래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억수로 돈 많은데 우리는 놔두고 저 돈 없는 저 거지 같은 사람에게 일 맡기고 막 펑펑 울고 가라더랍니다. 아니 눈 팔고 빨리 그 지붕 올린다니까 그냥 이렇게 가라. 그래 왔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봉투가 왔대요. 지붕뿐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을 그 의사 간호사 헌금해가지고 보내왔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전주 익산교회입니다. 부산 세움교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 팔할 때 이제 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만 가가지고 눈 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몇 사람은 손들었다. 손 안 들 때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손 든 사람 다 이름 좀 적으라고 하려했던 말은 웃지 않고 다 손 안 들었다고. 여러분 농담으로도 손을 못 드는 거야. 그거는 지 눈도 그런데 아들 바치겠다. 야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거 그 실제 자기 눈을 팔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처럼 팔 계획이 없었는 거라 그 믿음 보시겠네. 그 믿음. 이제 네가 나를 경영을 알았다. 하나님 그때 인정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 풀려지는 거라 그냥. 실제 믿음으로 가야 되겠네. 믿음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네요. 아브라함 이삭과 할 때 어떤 믿음이 있다고? 이미 창세기 18장에 그런 믿음이 있었는 거라.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하니 일으켰느냐. 아브라함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뭐라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능히 믿었다면 능히 믿어서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이 의미다. 그 믿음이. 요새 한국은 한국 믿음은 거의 나랑뽕 수준의 믿음이 돼가지고 교회만 나와 예배만 들어주면 그것도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말만 해도 그 믿음이 인정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보십니다. 18장의 이 의도 결국 이 의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야. 그러니까 이 의나 이 믿음이 전부 다 아브라함만 위할 거라도 우리도 위하면 우리도 위함이라거든.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수준으로 하늘께서는 구원을 이루고 가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몸을 죽여서 어렵게 되는 인정받는 것은 진짜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죄를 죽이는 거라. 그럼 우리가 실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이라야 어렵다고 인정받는데요. 그럼 봅니다. 지금 로마서 4장, 5장, 6장에서 세 의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4장 3절은 의가 있고, 그 다음에 21절입니까? 여기 나오는 의가 있고, 6장 7절은 의가 있는 거라. 그런데 로마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받지만, 이거는 그 다음 이루기 위한 준비지, 이스라엘 행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죄에 종했던 우리 몸을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의는요, 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아브라함이 1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지. 왜?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기 원하는 거라. 하나님 안 된다 그러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의 자름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태중 같은 사라 배를 보면서 경수가 끊어진 불가능한 배를 보면서 이삭에 대한 믿음을 키웠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환경 좀 어렵지. 환경 좀 어렵다고 아야야 하지. 그러니 이것도 안 되는 거라. 이것도 안 됩니다. 실제 보십시다. 우리가 말 필요하지. 인생 살아다 보니까 말 필요하거든. 뭐 집도 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이면 더 좋고, 또 뭐 테레비도 막 삐갑 한 장만 더 좋고, 뭐 자동차도 좀 더 좋고. 여러분 거의 있고 없고가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은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관계 단지 기억하십니다. 썩어 빠질 이 몸 이거 좀 편하게 지내주는 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 이 진짜 본질적인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관계없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축복은 이 땅에 땅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약 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의를 구하면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처음에 인사 뭐고 마지막 인사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사한 적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해. 지금 여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라. 관계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거 그 문제지 전혀 여러분 이 의 믿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많은 사람 믿음이 다 그 솔리지. 왜요? 비켜놓는 거라. 그만큼 예,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 한국교회 축복 설교 아니면 설교할 게 없대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 주일 오전에 설교했던 우리 송 그 목사님, 그분이 저 월요일 집회 하는데 저녁에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되게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그때 제가 뭐 설교했는가 하면 물질 문제 좀 다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화요일부터 그 선교사 돼야 하는데 화요일다가 듣는데 축복 설교하는 거라. 외부 강사하고 축복 설교하더래요. 그러고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고 선교사를 앉아놓고 돈 벌으라고 돈 축복 받으라고 설교하나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분이 여성교 분과 위원장이래요. 그 대빵이래요. 대빵. 그래가지고 그 몇 번 전해가지고 그 연락해가지고 다 따라오는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세 명이 나와가지고 제 5집회 때 왔습니다. 택시 네 대 대지라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놀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아닙니까? 사건. 사건입니다, 여러분. 택시 네 대 대지라가지고 제 집회 와하고 설교 듣고 가셨습니다. 물론 또 시간 정해기 때문에 좀 빨리 가시긴 했지만 아이라는 거라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봤지만 아브라함만 위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믿음 가진 우리도 위함이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많으면 더 편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그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렵다고 인정받는 이 믿음을 향해 가야 될 건데 이 믿음은 전부 다 관심 없고 다른데 전부 다 헛거리는 거라. 돈에 관계 없습니다. 그 이선 없으나 별 관계 없습니다. 그 그리고 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 말고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면 다 주십니다. 그러네. 아브라함만 봐도 여러분 이 믿음, 이 은혜는 이 땅의 물질, 재물 아무것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런 부가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가.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느 집회 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병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문제 있으나 없으나 고통이 있으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 지옥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번영, 궁핍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요구하고 뭘 지금 어렵다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루고 가시는가 그 경로를 보면 돈 관계없어. 아무 관계없습니다. 관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돈하고는 결국식이 만드는 거라. 우리는 워낙 잘못된 기독교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축복으로 연관되거든요. 축복으로. 여기에 있고 없고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약속은 축복은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 지나가자 우리도 인정받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자 다시 자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함과 같으리라. 그런 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할로에 자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손은 누구라고 해? 똑같은 믿음은 가냐? 똑같은 믿음. 똑같은 믿음이 그 계보를 이어간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상의 씨앗을 통해서만이 자손이 되어가는 거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씨앗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모델 케이스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 믿음의 모델 케이스래요. 그럼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라. 그 밑에 그런 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누립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런 감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0장 18장,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이것이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 그 가운데 믿음의 반들이 우리도 들어가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라. 자, 창세기 22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뭡니까? 네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언대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이 복이 오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자, 우리 12장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자, 12장 1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여러분, 이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 인자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천하 만물이 네 씨로 복을 받는다는 거라.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거든. 그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이어받은 모든 자들이 거길 갈 때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아브라함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에 복이 거론됩니다. 왜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 왜 교회를 지으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씀 다루지. 예,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하니까 그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거라. 누구라고 해? 그씨입니다. 그씨. 자, 다시 봅니다. 22장 다시 봅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네 씨로 크게 성해서 네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또 다른 아들 많습니다. 그런 관계 없는 거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내려가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이 씨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심어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네 씨를 통해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로 되라. 이런 원수마귀를 박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전부 다 씨입니다. 씨, 여러분, 이 씨가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그 씨입니다, 씨, 여러분. 그 씨가 누굴 통한다고 해? 예수님 통해서 오시는 거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앗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죽을 통해서 많이 흘러가던 그것이 똑같이 예표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씨가 들어오면 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하게 귀하게 먹었을 거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씨를 통해서 말해 세상은 복을 받고 세상은 구원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음에는 또 이삭과 야곱을 찾아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짧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의 의가 4장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22장과 6장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로마서 말씀하기는 어느 정도 세계입니다. 이 의가 아직 어립니다. 이 의가 지나면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되는 거라.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것 고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창세기 22장이요 로마서 6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6장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 방법은 예. 육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고 순종이 원하지면 안 되지. 왜요? 육신으로 하면 육신으로 안 된다는 거라. 로마서 8장이 뭐라 합니까? 육신으로 안 됩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는 거라. 영을 쫓아가는 것이니 믿고 듣고 믿으면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라. 아까 맨 처음에 말했지. 율법의 행위는 다 저주입니다. 듣고 믿으면 성령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라. 언제시대? 자, 깨달았습니까? 자, 예. 그래서 이걸 전하려고 제가 며칠 계속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어떤 이 성령 구별하는데 큰 은혜가 될 것이고 기가십니다. 이의 나중에 창세기 22장의 의로 가야 하는 역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